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모하비 차량인데요, 2011년 차량이에요. 지금 화보를 보시면은 차량이 출고될 때 서비스로 이제 시공된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으로 시공이 되어 있지만 녹이 실상 제일 가장 빨리 발생하는 부위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용접 부위들이죠. 이런 용접 부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용접 부위에 녹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앞쪽을 자세히 한번 천천히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런 부위들이죠. 이런 절단된 면들, 이런 용접 부위들 굉장히 많은 부위에 녹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은 방열판도 지금 탈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방열판을 탈거 안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방열판 주위에 지금 코팅이 다 묻어 있죠. 방열판을 탈거를 안 하고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머플러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탈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녹이 엄청 많이 발생이 돼 있어가지고 막막하네요. 지금 막막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용접 부위들을 발생된 녹들은 저희가 전부 다 없애 제거를 한 다음에 녹화연제를 적용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차량 보면은 휀다 커버를 탈거한 모습이에요. 지금 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언더코팅을 진행할 때 다 같이 시공해 드릴 거고요. 지금 프레임 바디 지금 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데를 오히려 시공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위를 시공을 하나도 안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시공을 깔끔하게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일단 전처리 작업을 알코올 세척이 진행될 거예요. 알코올 세척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마스킹 및 커버링을 할 거고 그 전에 용접 부위들의 녹들은 전부 다 녹 제거를 진행할 겁니다.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방열판이랑 머플러를 간신히 저희가 탈거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머플러들이 다행히 저희가 WD를 뿌리고 다 안전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방열판이 있던 자리는 시공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방열판이 있던 자리라고 뭐 녹이 생기거나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방열판이 없지만 지금 차량 2011년식이에요. 녹이 하나도 발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프레임 바디 용접 부위들을 보시면 지금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 녹이 엄청 발생돼 있어요. 지금 막막합니다, 진짜로. 자, 저희가 보시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용접 부위의 녹들은 쇠솔로 전부 다 저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최대한 제거를 해줘야 돼요. 최대한 제거를 해준 다음에 녹 환원제가 적용이 돼야 되고요. 지금 꼼꼼히 제거를 하고 있죠. 빠진 부위, 그러니까 빠짐없이 이런 부위들은 다 녹을 제거를 최대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작업이 알코올 세척이에요. 알코올 세척을 한 다음에 이런 용접 부위들을 제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또다시 묻기 때문에 이런 용접 부위들, 녹 부식이 발생된 부위죠. 이런 부위들은 전부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알코올 세척이 진행될 거예요. 알코올 세척이 진행된 다음에 마스킹 커버링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녹 환원제 작업이 적용될 겁니다. 자, 저희가 프레임 바디 차량들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을 되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미어죠? 미어.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위에 녹이 발생되어 있어요. 이런 부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어가드죠, 리어가드. 리어가드도 시공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공해야 될 곳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저희가 아무튼 좀 오랜 시간이 걸려도 최대한 녹을 제거해드리고 작업을 진행해드릴 거예요. 지금 더 오래 타시기 위해서 저희 브리즈 코리아 프로샵에 방문해주셨는데요. 최대한 깔끔히 전처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2011년식 모하비 차량 지금 모든 전처리가 다 완료된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녹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그 용접 부위들은 다시 한번 녹 환원제를 적용해드릴 거예요. 빠짐없이 적용해드릴 거고요. 지금 적용해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존의 녹들은 저희가 다 녹 제거를 어느 정도 다 솔로 해서 다 제거를 했고요. 이 부위에 다시 녹 환원제를 적용해드릴 거예요.
지금 가까이 한번 와보시면은 자세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용접 부위도 용접 부위지만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절단된 부위들이 누구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연료통인데 이쪽으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연료통인데 이런 보시면 이런 절단된 부분, 그냥 이런 면들은 아직도 부식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절단되어 있는 부분들이 녹부식이 발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모두 용접 부위를 해줘야만이 녹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량을 유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쓸 수 있는 게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제가 마스킹 및 커버링, 그리고 알코올 세척, 그리고 용접 부위 전부, 용접 부위에 피어있는 녹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용접 부위는 또 항제까지 적용해드렸어요. 지금 밖을 보시면은 또 눈이 와요. 지금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요. 밖을 보면은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오고 얼마나 많이 쌓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또 도로에 염화하신 분들 뿌리게 될 거예요. 지금 프레임 바디, 모하베 차량이나 렉스턴 차량들은 하부를 보여줄 수 있는 커버가 딱히 없기 때문에 언더 코팅은 진짜 정말 꼭 필수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노화는제 적용해드렸고 지금 앞엔다 격벽에는 방음 폼매트를 서비스로 적용해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 앞엔다 격벽 방음 폼매트는 전차종 서비스로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환원제가 조금 마르고 나면은 이제 언더 코팅을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 시공 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식 모하비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된 모습입니다. 하부를 보시면은 아까 전과 후 너무 차이가 크죠? 저희가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벌써 어두워졌어요. 지금 아침에 일찍 들어왔는데 어두워졌는데 빨리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 서브프레임 로어암, 그 다음에 에어슈바죠. 에어슈바는 정확히 마스킹을 해서 코팅이 붙지 않도록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프로펠러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코팅이 붙지 않게끔 깔끔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어가드도 아까 보시면은 녹부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하고 녹환연제까지 거친 후에 저희가 이렇게 세라믹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엄청 깔끔하죠? 코팅이 시공 부위 외에 다른 데 묻은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커넥터 종류들은 빠짐없이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순정 틱하게 순정처럼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마찬가지로 꼼꼼한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이드 스텝 부분도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료통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 절단면이죠? 절단면 용접 부위가 아니라 녹부식 있는 걸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녹환연제를 거친 후에 연료통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보호했던 볼트류들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수많은 볼트류들은 전부 다 빠짐없이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엔진 미션도 마찬가지로 엔진 미션 보호하고 나머지 스틸 부위들은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차량이 입고됐을 때 휀다 커버를 탈거했을 때 지금 시공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죠. 저희가 마찬가지로 휀다 안쪽도 꼼꼼하게 빠짐없이 시공을 도와드렸고요. 시공에서 안 되는 곳 정확히 구분을 지어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끝나고 저희가 홀 안쪽 내벽에도 이너왁스까지 완벽히 시공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지금 홀 안쪽 사이사이에도 아마 녹 부식이 발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녹 부식이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가 홀 안쪽 사이사이에는 이너왁스를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올 정도로 저희가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에어를 이용해서 분사하는 거기 때문에 360도 회전해서 홀 안쪽 내벽을 완벽하게 보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홀 안쪽에 빠짐없이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모아비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출고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작업은 이제 장착하는 걸로 끝이 나고요. 지금 이 모아비 차량 저희가 힘들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녹 부식이 발생되고 후회를 하신 다음에 시공을 찾지 마시고요. 그냥 애초에 신차 출고되면은 그때 시공을 하셔서 안전하게 허브를 보호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프로샵이 있습니다. 1688-2526으로 전화해주셔가지고 상담이나 문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